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매주 화요일 전문가들과 함께 강원도 정치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주 발생한 강원 산불로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산림 530헥타르가 소실됐고 주택 약 500여 채가 잿더미로 변하면서 이재민 천여 명이 발생했는데요. 정부와 정치권, 지자체도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문제점은 없는지 전문가들과 함께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월 4일에 발생한 산불 영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영상 보신 후에 소장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성인 여성 한 명이 이렇게 서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최수영 디 아이덴티티 메시지 전략 연구소장님,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님 이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식목일 하루 전날이었죠. 4월 4일 날 강원 영동 지역에 엄청난 산불이 발생했었잖아요. 네.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하고 피해 복구 또 피해 지역민 지원에 좀 나섰는데 이를 앞두고선 도내 정치권에서 각기 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요? 예, 뭐 아무튼 조속히 피해 복구하고 우리 이재민들에게 그 구원 도움의 손길을 함께 하자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무게부 중심인 방점을 어디다 찍냐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그 산불이 일어났던 고성 우리 양양 일대 국회의원은 이양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특별재난구역으로 그 설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5개 시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내용을 보자고 한다면 특별에 걸맞 않게 그 지원 규모가 매우 빈약하다. 심지어는 좀 껍데기뿐인 것들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하는 정부에 대한 목소리를 좀 높이고 있는 데 반해서 정부 여당인 민주당, 강원도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산불과 관련된 강원 산불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네. 각 지역위원장들을 위원장을 하고 총괄위원장을 허용위원장으로 해서 조직 체계를 좀 꾸려나가면서 적극적인 밑에서부터의 원어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러한 차이점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가구당 1,300만 원을 지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기준이고 또 피해 가구에 대해 적절한 지원이 맞는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예, 이게 지금 일정 정도 산불은 진화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피해민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보상들을 할 것인가 또 피해 시설을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초미의 관심이고 네. 빠르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좀 여지가 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일단 특별재난구역과 관련돼서는 재난 및 안전법에 의거해서 네. 이 관련된 조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에 있는 그 안전사고대책위원장이 권고를 하면 대통령이 지역을 설정해서 선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네. 특별재난구역이라 되어 있죠. 특별재난구역으로 설정이 되면은 당시에 피해를 입었던 인적 피해, 그 다음에 피해물, 그 다음에 공공시설들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하기에는 너무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쵸. 정부에서 직접 나서서 지원을 해라라고 하는 그런 시행령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하는 것들인데요. 커다랗게 보자고 한다면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공공부조 관련돼서 관련된 거랄지 공공요금이랄지 네. 세금이랄지 이런 것들을 감면해주는 한쪽 측면이 있고 그보다도 핵심적인 측면들은 이 주택 파손에 관련된 부분들이죠. 네. 지금 강원도도 한 800여 명의 현재 이재민들이 났는데 대부분들이 우리가 농사노총이다 보니까 이번에 화재 지역도 산촌과 농촌에 이 농민들이 많이 나섰고 연령들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피해 규모가 상당한데 이 특별 재난 구역으로 설정을 돼도 최고 액수가 그러니까 전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지출했던 금액이 최고액이 1,300만 원 정도밖에 되지가 않고 네. 반파, 그러니까 반절 정도가 파손이 되면 600만 원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거기에다가 그 국가에서 돈을 빌린다고 한다면 저리 1%에서 3% 정도 해서 융자를 한 6천만 원까지 한다고 하는데 그거 역시 빚이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들의 이번에 피해를 입었던 그 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연령층이 높고 또한 이런 경제적 여력들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철거 비용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매우 높게 나오고 있고 오늘 네. 발표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돼서 기재부하고 논의를 하겠다, 검토를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좀 발표해서 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계속해서 살펴보고 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이번 산불 발생 이후에 좀 정부나 소방당국의 즉각적인 대응에 대해서 굉장히 좀 칭찬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 수장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일단 문재인 정부가 재난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아주 신속하고 그럼요, 네. 이렇게 대응하겠다 이런 것들이 기조가 있어가지고 어쨌든 이번에 이제 빠른 시간 내에 대처가 된 건 맞습니다. 전국의 소방차들도 동원을 했고 또 인력뿐만 아니라 장비 지원도 신속히 이루어진 것 같은데 문제는 조금 저는 그 좀 약간의 자화자찬적 성격이 너무 있지 않았느냐. 뭐 청와대가 대응을 잘해서 기존 산불의 진화 시간보다 훨씬 앞당겨졌다 이런 뭐 발표가 있기도 했는데 그러나 뭐 어쨌든 그 신속한 대응이 있었던 건 맞지만 뭐 이걸 가지고 또 정치권에 안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좀 자화자찬하는 모습은 조금 민망했고요. 어쨌든 지금 이 산불이라는 것이 지금 자연재해로만 볼 수 없는 약간의 사회적 재난의 성격도 같이 가미돼 있거든요. 네. 이런 점에 대해서 이제 저는 좀 이게 또 일회성에 대한 대책 또 여기에 대한 그 관심으로 그치지 않고 원래 이 강원도 산불은 이렇게 상존하는 위험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예방적 측면에서의 좀 그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좀 정치권에서 지금은 좀 논의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걸 잘 진화했다고만 볼 것이 아니라 네. 이제부터는 정말 이렇게 이런 산불들은 계속 닥쳐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렇죠. 대해서는 조금 좀 치밀하고 더 예방적인 측면에서의 준비들을 좀 정치권이 하는 게 그게 오히려 저는 지금 할 일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소장님은 네.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도 이번 산불 같은 경우는 그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지난 세월호 이후에 매우 민감해지고 또 국가 안전 지수도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네, 네. 비교적 잘 진화를 했고 대응을 잘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부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많은 허점이랄 줄 준비해야 될 게 많지 않습니까? 특히 네. 소방헬기에 대한 단 한 대도 없는데 이건 또 다 구조용이지 실제 이 진화용은 아니기 때문에 장비를 설정하는 문제. 또 이번에 이제 특수 진화단 해가지고 산림청 산하에 이런 정말 어려운 불길을 끼는 이런 모습들도 보였었던 것들이고 또 특별 재난지역 관련돼서도 예산의 문제에 관련돼서 이 방금 문제들이 전부 다 이 세 가지가 예전에도 계속 지적돼 왔던 문제입니다. 10여 년 전부터 지적돼 왔던 문제인데 이러한 것들이 산불이 진화되거나 안전 문제가 해소되고 난 다음에 이것들도 다음 문제가 발생해 전까지 함께 진화돼 버리는 할머니 물밑으로 내려가 버리는 상황들이 있겠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이번 기회에 꼭 체제를 정비를 해서 좀 더 나은 이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했으면 바람입니다. 이재수 춘천시장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1심이 좀 진행이 됐었는데요. 선거와 관련된 이슈인 만큼 이 시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관련 보도 영상 함께 보신 후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이 춘천지방법원 101호 법정 앞입니다. 저 법정 안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수 춘천시장의 국민참여 재판이 오전 11시부터 열리고 있는데요. 지금은 증인 신문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시장은 재판 10분 전쯤 법원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 시장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담담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였던 지난해 3월 13일 춘천시청 옛 임시청사 내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며 명함을 나눠주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법상 호별 방문 금지 조항을 어긴 혐의와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시장 측의 신청으로 재판은 국민참여 재판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재판의 쟁점은 고의성 여부입니다. 이번 재판에서 이 시장이 지방선거 출마 공식 기자회견을 마치고 임시청사 내 여러 사무실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명함을 나눠준 것이 고의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 방문했던 시청 부서와 그리고 주민센터 등이 법에서 정한 호로 볼 수 있냐는 겁니다. 이 검사 측에서는 법과 판례에서 호로 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시장 변호인 측에서는 주민센터와 각 사무실이 다수의 출입이 많은 장소인 만큼 호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이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들의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을 재판부가 선고에 참작해 최종 형량을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재판과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우선 재판부의 선고에 의견을 전달하는 배심원이 있다는 게 일반 재판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은 지방법원 관할 지역에 사는 만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를 평결하는 제도인데요. 재판 시작 전인 오전 9시 30분쯤 배심원 선정 절차가 시작됐고, 배심원은 법원이 사전에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선정한 후보자 160여 명에게 출석 통지서를 보냈고, 이 중 출석한 배심원 후보자를 상대로 재판부 직권 또는 검사와 변호사의 기피 신청 절차를 거쳐 7명의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 1명을 선정합니다. 이 과정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후 검찰의 공소사실 설명과 서류 증거조사,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 검사 의견진술과 피고인과 변호인의 최종 의견진술, 배심원 평결과 선고 등의 절차가 이어집니다. 재판 절차가 많고 검사와 변호인들은 배심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의견 진술이 길어지는 만큼 여기에 그 배심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평의 등이 하루 종일 진행돼 1심 선고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쯤 나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춘천지방법원에서 헬로TV 뉴스 장진철입니다. 네, 방금 리포트를 본 것처럼 이재수 춘천시장에 대한 1심이 지난주에 좀 진행이 됐는데, 사실 지난해 치러진 6.13 지방선거 당시에 18개 시군 군수 가운데 7명이 좀 선거법을 위반해서 수사를 받고 있어 절반에 좀 가까운 비율인데, 공판 후에 이재수 시장이 본인의 좀 억울함을 호소를 하면서 항소의 뜻을 밝혔는데, 사실 500만 원이 선고됐으니까 이런 사실상 당선이 좀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공판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튼 그 선고 결과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무겁게 좀 나왔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검사가 구형했던 게 250만 원을 구형을 했었는데요. 판사가 오히려 500만 원 두 배를 더 넘게 선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보통 선고법 하면 100만 원 이상이면 직을 박탈당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상당히 재판부에서는 좀 무겁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핵심 안건은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허위사실 유포하고 사전선거법에 관련된 부분들이었는데요. 사전선거를 애비으로 등록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명함을 춘천시청에서 돌렸는데, 네. 그것들을 법 위반인지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핵심 쟁점이었고, 또 방송 토론회 과정 속에서 그와 관련된 조사의 내용들을 알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상대방의 질문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허위사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대해서 재판부에서 손을 들어줬습니다. 무엇보다도 좀 그 중요한 부분들은 아마 내년 선거와 직결되는 부분들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고 한다면 아마 올해 중으로 재심과 3심, 최종심까지 끝날 게 예측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한다고 한다면 내년 4월 달 국회의원 선거와 아마 보궐선거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치 1번지라고 하고 강원도 수부도시인 춘천시장과 춘천 국회의원을 동시에 뽑는 이러한 선거가 될 텐데, 아마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두 양자에 대한 교차투표보다도 일자투표, 한 사람 당을 지지한다면 같은 지지를 하는 경향들이 높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중요한 선거에 한편으로는 변수가 좀 나타날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드는데요. 아무튼 이와 관련돼서는 재판이 끝나봐야 돼야 아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춘천시장의 공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좀 진행이 됐고, 또 이게 민심으로 직결되는 만큼 좀 결과에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번 재판 결과 좀 다음에 좀 어떻게 예측을 하시고, 좀 저 도내에서 정치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재판부가 이 선거법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네. 이제 메시지를, 시그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의 구형량이 이제 그 두 배가 넘는 이제 금액을 선고를 하는 걸로 봐서는 그런데. 문제는 더군다나 이제 그 허위사실 공포 혐의가 이제 더 큰 죄로 봤어요. 그러니까 사전 선거 운동은 이제 일부 유죄가 있었고 일부 무죄가 있었는데, 이 방송 토론에서 나는 몰랐다, 나는 내가 지금 뭐 조사받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전원 유죄를 판결을 내린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은 뭐냐면 굉장히 앞으로 그 이 후보의 도덕성과 언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이제 보여주는 이제 그런 이제 하나의 그 신호가 된 건데. 앞으로 지금 이게 남은 우리 보고, 그러니까 남은 우리 7~6명의 그 시장 군수에 대해서도 이 재판 결과 일정 부분 저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을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강원 산불로 피해 주민들의 시름이 깊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의 실질적인 보상 대책 등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헬로 이슈 토크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나철성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